산마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 산마죽, 산호죽 나와 있습니다. 문헌자료 1 고사신서 원문 즉 산서 산생자가 거피 어석상 혹신화상 세마연의이합 밀이시 우유일종 어만화상극열 불극열 칙랄후 내토백죽일 완중 교균식 일무우유 번역문 즉 산마이다 산에서 난 것이 좋다 껍질을 벗기고 돌이나 새끼와장 위에서 아주 곱게 간것두꿀두 숟가락 우유 한 종지를 뭉근한 불에 푹 익힌다 푹 익히지 않으면 목이 맵다. 흰죽 한 주발을 넣고 골고루 저어서 먹는다. 우유가 없어도 된다. 조리법 1. 산마는 씻어서 껍질을 벗긴다. 2. 손질한 산마는 돌이나 새끼와장 위에 넣고 아주 곱게 간다. 3. 곱게 간 산마즙 2옥과 꿀두 숟가락 우유 한 종지를 함께 넣고 섞어서 뭉근한 불에 올려 저어가며 푹 익힌다. 푹 익히지 않으면 목이 맵다. 4. 흰죽 한 주발에 3의 끓인 산마즙을 넣고 고루 저어 먹는다. 우유는 넣지 않아도 좋다. 조리기기는 돌 또는 새끼와장입니다. 이 산마즙은 일반 마죽과 동일한데 산에서 나는 거를 취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마죽과 산마죽 구분을 하였습니다.